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현입니다. 약투 시즌 3 게스트를 모집하려 합니다. 약을 썼네 마네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신상 까고 막 욕하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일수록 더 감추고 폐쇄적으로 변해갈 뿐이죠. 사용자들이 먼저 약물 사용에 대해 고백을 하고 자신이 겪었던 혹은 겪고 있는 부작용과 후회를 통해 약물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후배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깨워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체적인 부작용보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왜 약물을 찾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현재 대회를 준비하고 시합을 뛰고 있는 현역분들의 고백이 더 강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디빌딩 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 야구, 축구, 격투기 등등 스스로 고해성사를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약쟁이는 말할 자격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아닙니다. 자신이 써봤기 때문에 쓰지 마라가 아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말할 수 있고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약물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 그 자체예요. 그렇기에 근절이 아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모두 가지길 바래요. 툭 까놓고 얘기해서 현재 트렌드에 맞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약물을 사용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분노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들이 모여서 지금 피트니스 업계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존경하는 롤 모델들, 선배들을 우러러보며 시작하는 이 순수한 마음들이 거짓말들로 인해 상처받고 흑화되고 결국은 되풀이한다 이 말이죠. 저를 시작으로 나현씨, 해해형님, 민철씨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해성사를 통해 시청자들은 비난이 아닌 칭찬과 격려가 더 가득했습니다. 간고는 뺍시다. 난 널 친구라고 생각했어. 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약쟁이, 브로커, 욕해봤자, 잡아서 쳐넣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현 시장의 권력을 쥔 레전드들, 선배님들, 그들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더러운 헬스판을 바꿀 마음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욱 폐쇄적이고 비밀리에, 암암리에 약물을 팔고 제자들에게 자기 트로피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몸이 좋아지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팔아본 우리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본 우리가 직접 나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경고해 줍시다. 약물 사용이 정신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정신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약물을 찾는 겁니다. 파는 사람, 쓰는 사람, 권유하는 사람 잡아봤자 끝이 없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 됩니다. 여태까지 약투하면서 온갖 고소들로 선전수전 다 겪었고 힘들 만큼 힘들었고 돈으로 죽이겠다는 황철순의 억지 고소들 내가 다 이겼습니다. 결국은 인정하고 트렌드에 맞춰가고 계시죠. 약투는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나랑 하려들지 마세요. 약투 시즌 3. 어 뭐야. 약투 시즌 3 약쟁이들의 약물 토크, 사용자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고백을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인스타 PARKSHE666으로 메시지 남겨주세요. 트렌드에 맞춰갑시다. 안녕.